자, 8번입니다. 신탁등기. 우리 많이 배웠죠? 신탁등기. 옴비더, 여기 김동희 교수. 자, 이분은 책을 제가 몇권 쓰도록 했어요, 제가. 30권 이상 쓰신 분입니다. 책 쓰는 데는 하여튼 막 세계, 전국에 막탑 안에 들어갑니다. 신탁 등기된 주택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 없는 경우 해가지고, 자, 우리 한 번씩 배웠어요. 신탁 등기, 신탁 공매 얘기했죠, 그죠? 신탁 공매에 이상한 전입자가 있다. 신탁 공매에 이상한 전입자. 그, 제가 한 번씩 했죠. 이상한 뭐 점유자, 뭐 이상한 점유자는 우지에 되느냐, 명도하면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제가 판례를 설명하면서 지난 시간에 했어요. 하면서 이 사람은 우리가 작년에 좋은 판례가 나왔다. 니는 신탁 회사한테 돈 받을 권리도 없다. 이상한 니가 만약 세입자를 하더라도 돈 받을 권리가 없고, 그 다음에 신탁 회사가 돈 받을 권리가 없는데 낙찰자한테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없다. 이런 판례가 나왔어요. 좋은 판례가 나왔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신탁 등기된 주택에 입주해서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 자, 요런데 중개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공인중개사가. 신탁 회사를 때가 있는데, 시대 20개, 다세대 빌라 20개입니다. 도시형 시한주택에. 그거를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50억이 나갔는데, 20개를 잡고 대출이 나갔는데, 공시 다 B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B가 있는데, 이제 홍길동 사람이 이제 새마을금고 가서 50을 빌렸어요. 빌렸어요. 자, 그런데 B가 있으니까, 중개업소 가서, 자, 박소장, 요거는 다 50개 B가 있는데, 아, 20개 새마을 도시형 시한 주택 B가 있는데, 요게, 막 저렴하게, 좀뭘 시천을 지나주겠다. 500에 뭐 30만도 좋고, 어떤 거는 3천에 막 보증금을 다 줘도 좋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전세를 놔달라 그래요. 그 등기소, 중개사가 등기부등본 보니까, 소유자가 며칠 전에 KB 부동산 신탁, 한국 토지 신탁이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넘어갔는데 성인 소유권이 넘어갔냐 했기는, 아, 그거 여물게 하려고 내가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다. 신탁에서 베낀 거다. 말이 맞다 틀리다. 안전장치미가 대출 받아먹고 있는 관계입니까, 지금? 대출 받아먹으려고 있는 관계입니까? 대출 받은 행거 아닙니까, 지금? 대출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대출을 50억 받은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대출이. 숨은 대출이 50억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비가 있으니까, 또그말 믿고 또 중개사 또 공부를 안 하니까. 신탁이다 잘 모르니까, 맞다, 여물게 안전장치를 해놨기구나 해갖고, 이제 뭐, 아이고, 임차인 보고, 문제 없습니다. 요 전세 4천, 5천,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매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은행에서 잡니까? 10만 원 거기서. 신탁에서 연락하죠. 아, 이자가 지금 3개월 유지됐는데 빨리 공매 넣어주소. 그럼 온라인, 이제 온비도 공매 넣는다는 이름 날려봤죠? 그러면 여러분하고 또 이제 그 이상한 3천만 원, 5천만 원, 또뭐 천에 월세 30만 원 있는 이 사람을 싸움한다고 얘기해요. 분다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나가야 될까? 대학력 있을까? 나가야 되죠. 자, 근데 20개 중에서 또두 개는 전입자가 있었어요, 원래. 있는 걸 넘길 수도 있겠죠. 전세 보증금 5천짜리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학력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넘기도. 그죠? 소유권 넘기 전에 미리 세입자가 20개 중에서 두 개는 있다면 5천만 원이나 1억이나. 그럼 그 사람은 대항력이 있다면. 있고, 신탁 넘어가고 난 뒤에 대항력이 없다. 자, 그런데, 공매를 잡아본 게 신탁 회사에서 벌써 또 소유권 넘어온 거라 다시 빼겠어. 빼가면 그 사람들 대항력이 또 다시 원희씨 살랍니까? 안 살랍니까? 없던 대항력이 살랍니다. 소액도 되죠. 하여튼, 아니, 중간에 신탁 넘어왔을 때 3천에 뭐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우선 면제권이 없는 거고 소유권이 없는 거. 그거는 불법 점유니까. 임대인이 신탁회사 아니잖아요. 임대인이 신탁회사, 등기부는 신탁회사인데 부동산 임대료 계약서는 신탁회사가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안 주겠죠. 소유권이 안 주는데. 그러다가 3개월 전에 다시 원위치 했어요. 대출 다 갖고 등등 뭐 좀 갚아두시면 원위치 해가지고 공매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없던 또 대항력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사람들이. 불법이 아니고 이제 진정한 임차인 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케이스를 잘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데 설명을 잘 해놨는 겁니다. 신탁 등기된 주택에 입주해서 보증금을 떼인 임차 해놨죠. 손해볼 수밖에 없다 하고 있고요. 그러나 해놔도요, 신탁 등기된 주택 입주했더라도 수탁자와 신탁 회사입니다. 신탁 회사하고 우선 수익자 누굽니까? 은행. 대출 은행하고
동의를 얻어 계약했다 하면은 주임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건 하여튼 뭐 사문화 조항입니다, 사실은. 자, 쭉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 결론이나 결론. 저 밑에 보내놨어요. 6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필자가 결론적으로, 자, 결론적으로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은, 위탁자를 임대인, 이거는 이제 옛날에 20개, 원래 소유자죠. 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은 수탁자와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 은행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한다. 그런데 문제는 수탁자와 은행이 보증금 반환 채권까지 동의한 경우만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앞에 알아두면 좋은 판례처럼 동의가 이루어졌다면은 대항력이처럼,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쭉 보면 있는데, 계약하는 건 좋는데, 수탁자한테는 전세 보증금을 달라할 수는 없다. 그런 특약 조항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대항력이 없다는 것이다.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대항력이 없다. 자, 필자가 자, 줄칩니다. 필자가 줄치놨죠.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탁자, 그게 이제 신탁회사하고 우선수익자, 은행이 동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사례를 분석을 했는데, 상담을 받아봤는데, 임대차 계약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은 신탁회사와 은행이 책임지지 않고 위탁자, 그게 원래 홍기동이한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동의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동의를 받아 전세 계약을 하면은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자, 이제 동의를 하도 해두라니까, 홍길동이가 신탁회사가 해두라니까, 아, 해줄게. 해주는데 조건은, 계약서 조건은,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은 우리 신탁회사하고 은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고, 니한테, 홍길동이 니한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동의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홍길동이한테만 청구한다 조건이기 때문에 요리 임차를 한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낮춰받는 거는 거의 90%가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러죠.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항력 포기 물건보다 신탁 공매 수의계약 가능 50%의 수의계약 가능 물건이 좋은 게 많더라. 제가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하죠. 그 신탁 공매를 대한다 말이죠. 자, 대강, 자, 이해가 되시는 분은 될 거고, 모르는 사람은 넘어가면 됩니다. 예? 자, 넘어갑니다. 온비도 옵니다. 온비도 가면은, 수의계약 물건이 있어요. 수의계약 물건, 신탁 물건을 검색하는 겁니다. 그럼 보고 가면은, 이 기타 일반 재산 하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경북 영천에 절반 떨인 걸 세 개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교재를 보면은 1억 9천에서 7,300까지 절반에 쭉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그럼 4월 22일 날이 언제고, 오늘이가? 아니다. 엊그제다, 그죠? 엊그제 4월, 재작년에, 작년. 작년 4월 22일 날 10시부터 절반이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진 건 없지 않느냐? 떨어진 거, 이거를 1억 2천, 1억 9천, 7,300 떨어졌다. 그건 안 팔렸어요. 안 팔리면은 집을 부사합니까? 그냥 놔두고 있을까? 놔두고 있죠? 그럼 1년, 지금 1년 지나갔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수익이 합시다. 그러면은 대출은 은행에서 키를 주고 있거든요. 에휴, 막 우리 이사장님 팝시다 그냥. 그래도 막 산다고 하니까 전에 안 팔린 건데, 전에 반값에도 안 팔린 건 게냐, 막 그거 하나 두 개 사겠다 그냥 팝시다. 팔 수도 있는 겁니다. 보통 6개월 이내를 원칙인데, 6개월이 지나고 1년, 1년 반 돼도 보통 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온비드 갑니다. 온비드 가서 신탁, 사, 기타 재산, 신탁 공매를 찾으라고 하면 무지 찾느냐, 이거 찾는 걸 한번 해봅니다. 자, 온비드. 온비드 가서 어디 간다고요? 온비드 가서 부동산을 꼭 눌리면요. 눌리면은 한 5초 기다립니다. 부동산 눌리세요. 눌려갖고 조금 기다립니다. 이 나오죠? 나오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물건. 물건을 눌리면은, 물건에, 자, 봅니다. 부동산 눌려가지고, 두 번째 물건에서 제일 밑에가 이 신탁사 이 물건입니다. 신탁사 물건. 그러고 반값 떨인 건 여기입니다. 주로 여기 수의계약 가능 물건. 요 두 개를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수의계약 가능 물건에 있습니다. 그럼 수의계약 가능 물건에 두드려 가지고 조금 요 다 10초 기다려야 돼요. 수의계약 가능 물건을 두드리면 몇 초 기다린다고요? 15초. 조금 더 기다려. 기다리면은 뭐가 막 쏟아집니다. 예.
눈이 보고도 안 되니까 딴 데 가지 말고 15초 기다리면 나오지 나오죠 이게. 이거 보면은 뭐 나옵니다. 그죠? 뭐 쭉 뭐 보면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수익계약 가능물량 쭉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또 기타 일반 자산 있죠. 여기에 기타 자 우리 신탁 공매는 주로 여기거든요. 기타 일반 재산에 하고 눌려 보니까 하여튼 이 몇 개 넣어놔 그러면은 많이 나옵니다. 이게 5,000개 뭐 많이 나오죠. 5,000개 자 이런 식으로 수익계약 가능 물건에 여기 넣는데 아까 제가 찾은 거는 아까 뭐죠 주소가 어디고 경북 영천시 고객명이더요. 영천시 경북 영천시에 뭐가 보이다 예로 경북 영천시 영천시에 검색을 하니까 무엇이 이게 나왔다. 자 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건물은 22평이고 전용이 수의계약 물건이 작년 4월달입니다. 지금 아니고 1년 전 벌써 1년 전에 1억 5,200인데 감정가가 5,200인데 떨어져가지고 7,300까지도 안 팔리더라. 안 팔리더라. 이게 서울 게임도 있겠죠. 서울 인천 부천 게임도 있겠죠. 자 이런 겁니다. 그럼 요걸 어떻게 계약하느냐. 자 누리보겠습니다. 몇 개 있죠. 지금 여러 개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누리보면은 영천에 이런 이 기타 일반 재산인데 신탁공매인데 1억 5천에서 쭉 떨어져갖고 안 팔려서 이렇게 한다. 자 그러면은 이 전화를 우리 자산 신탁에서 전화를 여러분 하시면은 저거는 게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수수료 받고 다 끝나죠. 조용한 모릅니다. 잘 그래서 전화하고 뭐를 물어보느냐 대출해준 은행의 담당자 잘 새말고 동자 유식한 말로 우선 수익자 연락처 우선 수익자 수익자 우선 수익자 연락처를 알려달라 그러면은 답을 줍니다. 그럼 그거 물어봐야 돼. 새마을금고나 신입에 그죠? 주로 새마을금고 신입입니다. 거기에 담당자를 물어봐야 아 예 우리가 있다 전에 신탁 맡기고 뭐 대출이 뭐 50억이 나왔는데 뻥거 나왔고 지금 아직까지 전에 반값에도 안 팔리고 작년에 그만 지금 막 처만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골치만 머리 맞고 지금 막 우리도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안 팔려서 지금 그냥 하죠. 그럼 그 중에 팔 수 있느냐? 그 중에서 20개인데 그 중에서 점유자가 있느냐? 그럼 저거 다 합니다. 아, 그 중에서 한 개 점유했다. 한 개. 그죠? 한 개 점유가 있다든지. 그럼 먼저 뭐 그냥 수익할 것도 뭐 점유자 없는 게 낫겠죠. 괜히 뭐 점유자 있는 것도 소송에 나가라 함께는 B점, J점, R점 뭡니까? 배째라 사고 남께는 또 이사비를 300만 원 돌아가게 또 300만 원 줘야 되니까. 근데 좋은 거는 배째라 큰 사람이 쓰는 건 좋은 건 또 뭐냐? 그러면 보니까 관리비를 내놨더라. 보통 보니까. 지가 안 쫓기는 거 안 하고 관리비를 내놨는데. B가 있는 거는 또 관리비를 또 줘야 돼. 2년, 3년 시절에 막 B가 있으니까. 이게 또 이제 낙찰자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신탁 공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이제 이런 데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은 여기 누구 있죠? 이게 김동희. 그죠? 김동희 교수가 쓴 이게, 8번이 돼요. 8번에 있는 거는 김동희 교수 쓴 거를 찾습니다. 신탁된 공매. 그럼 요거를 여러분 집에서 찾으라고 잠대는 거면은 요거는 옥션원 가서 참 되죠. 옥션원 가서 지금 저는 해놨는데 옥션원 가서 이게 커뮤니티 가서 전문가 칼럼을 가서 여기에서 아 요는 되더라고. 요는 김동희 형들 김동희 해보니까 뭐 많이 오더라고요. 안 노네요. 자. 그러면은 또 뭐 해야 되냐면 신탁 등기된 이렇게 또 복사를 해서 갖다 붙여봅니다. 이게 신탁 등기된 자 여기죠. 신탁 등기된 주택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게 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나서 말 때 신탁 공매 그러면 이제 대인 임차인 그죠 있는 경우 없는 경우인데 쭉 있습니다. R로는 좋은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뭐, 있다, 뭐, 있어놨습니다. 그럼 요거를 좀 보시면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래 하면 되는데, 찾기 힘들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 공부하는 거, 제 자료를 전부 다 올려놨다 그러면은 학원 올렸어요. 학원에. 이제 온라인 반은 제가 PDF 파일을 넣어가지고 단체 카톡에 올려드렸고, 일반은, 오프라인 반은 네이버나 가셔가지고 황경진 하면은
자료실에 저 올라왔죠. 자료실에. 자료실에 다운받으면은 전부 다 그 자기들 쓴 거 상시한 그 데이터를 다 해놨습니다. 경매, 그죠? 자, 황경진 경매학원. 자, 경매학원에 가면은 어디 간다고요? 자료실. 자료실. 제가 아침에 올렸어요, 이게. 자료실. 자료실에 가면은 여기에 있죠? 자료실에 경공매 전문가 칼럼 몸비하고 여기 있습니다. 파일이. 한 85페이지에요. 85페이지. 그럼 85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PDF 파일을 해놨어요. 안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카톡에다가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원장님, 그, 자료실에 있는 그, PDF 파일, 오늘 강연 그, 상시한 자료 좀 파일 카톡에 넣어주세요. 카톡에 단체 카톡, 일반 개인 카톡에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여기서 다운받든지 하여튼 알아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신탁 공매는 8번을 잘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8번에, 자, 넘어갑니다. 9번. 9번은 이제 찾는 거, 이런 걸 찾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경북 포항에 있는 걸 했는데, 그 가면은 1억 9천짜리가 7,300까지 작년에 안 떨어져갖고 안 팔렸다, 말이죠. 안 팔린 거. 자, 넘어갑니다. 다시 10번입니다. 10번. 10번. 8필요 봅니다. 10번은 작년에, 지난번 시간에 설명했는데 조금 더 설명할게요. 신탁 공매 입찰 전에 이상한 점유자가 있다. 점유자, 이상한 점유자. 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한 이상한 점유자가 있는데, 낙찰자한테 유리한 판례가 있는가? 2022년에 300095, 요 판례가 있다. 요 판례를 보는 게 이런 거예요.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신탁 원부를 만드는데, 당초에 이 홍길동입니다. 회사. 옵셀 162개가 있어요. 이 회사가 수탁자, 수탁자, 여기에다가 이제 맡기기를 하고 농협에서 대출해 줍니다. 이 3자 관계로 대출해 주는데 여기서 이제 162채 옵스텔에 이상한 점자가 있어요. 점자 있고 여러분 낙찰하고. 자, 낙찰을 받고 나면 싸면 들려야 되겠죠.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그때에 요 판례를 읽어보니까 요 쭉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임찬 피고는, 그죠? 옵스텔에 임찬 피고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KDNT, 요 위탁자, 전소유자, 요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수탁자인, 수탁자 회사를 상대로 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탁자가 전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에, 그로부터 이 사건 옵스텔을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한테도 주임법상의 임대인의 성의를, 지위를 승계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문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그 낙찰자가 이겼단 말입니다. 이기고, 여기 피고는 옵스텔 이상한 점유자는 쫓겨나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이게 내가 볼 때 한 80%, 90% 요겁니다. 요거니까 이제 신탁 공매에, 신탁 공매의 장점은 주로 반값 드리는 게 많다. 반값 드리는 거 많고, 오히려 주택도시보증공사보다도 더 좋을 수가 있다. 보통 B가 있어요. 보통은 B가 있어요. 가끔은 이렇게 이상한 놈이 들어와 있는데 B가 있고, 그냥 반값 주로 뜨는 게 많고 수익액도 가능하고, 그죠? 반값에서 수익액도 가능하고, 단점은 이런 공매는 세무서 압류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대출이. 대출을 작게 주려고 그래요. 원래 2억짜리다. 내가 뭐 1억 샀다고 하면 1억을 기준을, 2억을 기준 안 하고, 우리 경매 앞, 낙찰이나 암리상 공매는 2억을 기준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매, 요런 공매는, 신탁 공매 이런 거는, 예금 보고서 공매 이런 거는, 지가 사는 계약서 체결한 게 등기부등본 딱 찍히거든. 거래가에 찍힙니다. 등기부등본 갖고요. 요거를 기준금액 잡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잡게 하는 경향, 특히 상가 쪽에 그런 경향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좋은 판례가 있는데, 우리 김동희 교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조금 설명을 재미있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희 교수 거를 좀 보시면 좋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신탁 공매도 많은 관심을 가져라. 설명 드렸어요. 자, 11번입니다. 11번. 자, 11번은 10분 쉬고 하신다. 11번. 자, 조금 진도를 내겠습니다. 속도를. 자, 11번에 보니까 김동희 교수가 쓴 돈 되는 아파트를 신탁 공매로 낙찰받아 성공한 사례다. 해놨어요. 신탁 공매. 신탁 공매인데 주의할 점은 이런 게 있어요. 쭉 뭐 나오는데, 자, 인수 조건에
인수 조건에 낙찰가에 인수하는 저당권을 포함해서 총 취득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제 이런 것이요. 근저당을 인수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매 공고문을 확인하면 1순위로 설정된 농역 근저당권 채권 최고의 5억 2,800이다. 뭐 안에 속내는 실채권은 뭐 4억 2천이라도 5억 2,800 인수하는 조건이다 그러면은 자 이런 겁니다. 5억 2천을 인수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설정이 예로 이런 설정도 있는데 요런 설정을 인수를 해라 이게 뭐 두 개 책에 있는가 봐요. 인수해라 이런 조건이 신탁 공매에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높게나 잡아야 된다 싸게 받아야 된다 싸게 받아야 되겠죠. 인수할 저당권이 4억 5천만 원이고 입찰가를 3억 8천으로 하면은 총 취득가는 8억 3천인데 시세할 때 이제 2억 천 정도 시세 차 그래도 2억 천 정도 시세가 볼 수 있는 물건에 대한데 자 이렇습니다. 신탁 공매하는 것은 여기서 나온 거 보면은 근저당권을 인수한다 이런 것들이 또 조건을 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좀 드문 경우지만은 그래서 신탁 공매는 그 공고문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은 잘 안 보입니다. 예전에는 자주 보였습니다. 근저당권 1순위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저 일산에서도 뭐 5억짜리를 4억을 3억을 인수한다니까 뭐 1억 정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샀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근저당권 인수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4억 주고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4억 주고 사고 근저당권 사면 인수해피 뭐 7억 대피니까 배우자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응? 싫어하죠 당연히.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을 잘 봐야 돼, 조건을. 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도 이제 보시라고 하면은 김동인 교수 거를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 칼럼을 보세요.